17번. 분형식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려서 그릴 수 있는 건 그냥 적극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 Q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얘 그래프 그리는 게뭐 전혀 문제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먼저 얘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을 그냥 접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저 친구의 그래프는, 자, 원래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근데 요거를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좀 이렇게 잡자.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뭐 그래프 그릴 수는 있는데, A가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진리집합 P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집합 P는 얘를 풀면 이제 X가 1에서 5 사이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X축이니까 1과 5를 표시를 하세요. 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렇게 딱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집합 Q를 표시를 하면은, 요만큼이 진리집합 Q야, P야. 요만큼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 A를 잡으면 이제 Q가 만들어질 텐데, 진리집합 Q가.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Q를 이렇게 잡으면, A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Q가 되는 거니까, 자, P가 Q에 포함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너무 올라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잡아도, 자,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Q가 되잖아. 자, 이것도 너무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럼 언제부터 안 되냐면 당연히 지금 여기부터 아니겠냐? 딱 여기? 이렇게 되면 진리집합 Q가 뭐가 되냐면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자,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때가 마지노선이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면은, 만약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진리집합 Q가, 자, 요렇게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인 거지. 여기에 y 좌표가 얼마냐면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여기 3일 거란 말이야. 이게 y는 3. 그러니까 a는 3까지만 작아질 수 있는 거지. 자, 이러면 그냥 끝이야.